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 매니저 노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돌파 매매 종목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이 돌파 매매가 뭐냐? 노강민의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생쇼 종목 또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세요. 자, 이 돌파 매매는, 노강민의 돌파 매매입니다. 자, 노강민의 돌파 매매는, 뭡니까? 뭐라고? 자, 돌파 매매. 자, 이 돌파 매매는 돌파를 보고 매매하는 돌파. 이 수익률은, 돌파 매매 수익률은 웬만하면 따라올 수가 없다. 웬만하면 이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이거. 내하고 붙으면, 근데 누구하고 붙어도 내가 거의 1등 합니다. 1등, 2등.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매매를 한단 말이죠.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2,400개 종목 중에서 사실 뭐다 뻔하죠. 솔직히 말하면. 막 6시간 반 동안 하루 종일 뭘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핵심 테마고, 뭐가 핵심 세트고, 뭐가 주도주고, 뭐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뭐, 글쎄,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면 그냥 공부 열심히 더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돌파 매매 매수 방법입니다. 자, 핵심 테마가 현재 핵심 테마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죠? 자, 그 핵심 테마 중에서 이제 1등주가 있겠죠 그죠?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주도주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도주를 정확한 타이밍으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바닥인지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런가?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주식이. 자, 주식 간단해 보이는데, 주식 간단해 보이는데, 이 돌파 매매 수익률을 웬만한 매매로 따라올 수가 없다. 평범한, 일반, 평범한 매매. 평범한 매매로는 따라올 수가 없다. 자, 아셨죠? 그래서 그 평범한 매매를 할배 매매라 그럽니다. 내가 할배 매매. 돌파 매매와 할배 매매요. 두 가지가 있다. 할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할배 매매라는 거는 있죠. 여기 있죠. 할배 매매라는 거는 가지도 않는 종목을 하염없이 붙잡고 앉아있는 매매가 바로 할배 매매입니다. 목표가를 허황되게 높게 잡고 실적 좋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딩하는 매매. 이제 이 매매를 거의 대부분이 할배 하죠.
여기 이제 할배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돌파매면 이제 핵심 테마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핵심 테마의 대장주, 주도주, 1등, 2등주를 잡는 방법이 있고, 주도주를 이제 정확한 타이밍, 눌림목이라고 해요. 눌림목. 자, 주도주를 정확한 타이밍에서 잡는 방법, 바닥에서 잡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돌파매매 장점은 수익이 나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 80% 이상 됩니다. 80%. 자,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매수하고 빨리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뭐한달 지나도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수익이 있는데, 오늘 매수하면 오늘 먹고, 오늘 매수하면 내일 먹고, 자, 오늘 매수해가지고 모레 먹고, 빨리빨리 수익 내고, 빨리빨리 돈을 굴려야 되겠죠. 그런 매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생쇼에서 이제 제 종목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급등한 종목을, 방송에서 매수를 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 그렇게 급등한 종목이. 그죠? 그리고 그 종목이 결국 핵심 섹터의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4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그죠? 자, 이 돌파매매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결과가. 이 결과가 엄청납니다. 결과가. 자, 생쇼에서 그런 종목들만 하니까 매달 급락 맞고 꼴찌할 것 같지만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죠? 생쇼에서 20개월, 1년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8개월인가? 1년 뭐 9개월, 8개월 하거든요. 그 중에서 17번을 1등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것도 이제 수익률이 200% 이상으로 1등하고, 이게 이제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은 뭐라고? 주식은 말빨이 아니고, 결과. 응? 주식은 결과 수익, 수익률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래서 20개월 중에 17번을 1등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들끼리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있고요. 자, 보세요. 자, 결과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만 보여주면 되죠. 뭐 특별한 거뭐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 12월부터,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뭐라고?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받는, 핵심 테마가, 지금 핵심 테마는 뭐예요? 지금 핵심 테마는 뻔하죠? 뭐긴 뭐겠어요? 풍력, 태양광, 오늘 조선 좀 올랐고. 그리고 로봇도 좀 올랐잖아요? 그게 뭐 뻔하지? 그걸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게뭐 있습니까? 내가 너무 주식을 오래 해서 그런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아니, 종목이 무슨 상장된 종목이 만 개, 2만 개도 아니고 뭐 2100, 2400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뭐 쓸데없는 종목들 다 빼고 관리 종목들 빼고 시가총액 500억짜리들 다 빼면은 그몇개안 됩니다.
한 500개 되나? 그 500개 중에서 그 하나 찍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자, 그럼 결과를 보여줄게, 결과. 결과를 보여주고 오늘, 자, 오늘 생쇼 추천주 내 이야기 해줄게요. 자, 보세요. 전문가는 뭐다? 전문가는 딴 게 필요 없고 결과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수익률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쇼 종목도 다 추천주 아닙니까? 추천주. 그죠? 예, 공개 방송에서 뭐 따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생쇼 자체가 추천주잖아요. 생쇼 자체. 자, 작년 12월, 아, 재작년 12월. 자, 146%. 자,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정말 꾸준해야 됩니다. 월 수익률로 이번 달에도 5%, 다음 달에 10%, 다다음 달에 8%, 다다음 달에 20%. 손실 나지 않고 꾸준하게 먹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게 이제 돈이 계속 쌓이는 거죠. 돈이 계속 쌓여가지고, 1,000만 원으로 10% 먹으면 100만 원인데, 1억으로 10% 먹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하는 매매는 똑같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더 많으면. 그러니까 그 돈을 쌓아 올리는 거죠. 자, 12월 달에 146%. 응? 자, 1월 달에. 1월 달에 194.6%. 계속 쌓아란 말이에요, 수익을. 누적을 쌓아 올리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3월 달에. 자, 221%. 계속 1등 하잖아요, 제가. 맞죠? 거짓말 아니죠? 20개월 중에. 어? 20개월 중에 17개월을 1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 내하고 붙어서 여러분 수익률이 내보다 이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 20번 중에 17번 1등 했는데 어떻게 그 매매는 대단한 매매입니다. 그건 한두 주목 맞춰가지고는 20개월 중에 17개월을 1등 할 수는 없다. 그 20개월 중에 17개월 1등 한다는 거는 한 200개를 맞춘다는 거예요. 종목. 응? 종목 한두 개 맞춰가지고 가입해라가 아니고 뭐 종목을 200개, 300개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200개, 300개 여러분 평생 해도 못 맞춰요. 한 달에 20개, 30개 맞출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종목을 20개, 30개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냐, 그게. 저는 그거를 해내고 있잖아요. 맞죠? 자, 5월 달에, 4월 달에 내가 2등을 했고, 5월 달에 벌써 228.2에 꾸준하죠?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빠지나, 장이 급등하나. 맨날 급등하는 종목 들어가는데 왜 그게 자꾸 오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참 희한하네. 희한하네 희한하네가 지금 1년 6개월이 됐어요. 어?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러는데 그게 벌써 1년 6개월 아니 1년 8개월을 내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매매가. 자, 이건 다 종목 수익률이고. 6월 달에도 147%죠. 아, 종목은 하루에 하나씩 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셨죠? 꾸준히 해보세요. 봉학님. 7월에서 8월, 10월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이 수익률이 끝이 없다. 어? 그러니까 이 노강민의 돌파매매 공개방송은 종목 하나 맞췄다 이게 아니에요. 종목 추천해 뭐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는데 급등 나왔습니다. 가입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응? 한 달에 20개 30개를 맞추는데 지금 무슨 여러분 한 달에 20개 30개 못 맞추면 292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종목으로 290을 못 나요.
물론 뭐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년 20개월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맞죠? 8월 16일, 9월 30일, 268. 그죠? 우리 다른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죠. 100%대. 근데 난 더 많이 났죠. 그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간에 상장되어 있는 똑같은 2,400개 종목 중에서 고르는데 왜 맨날 이러고 앉아있냐 말이야. 내가 내 혼자. 그게 왜 궁금 안 합니까? 그거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다 말이야. 이 끝이 없는 거죠. 10월은. 10월도 보세요. 또 244 아닙니까? 왜 이런 걸까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다. 누가하고 내가 수익률 대회를 하더라도 노강민이 돌파 매매는 계속 1등입니다. 가끔씩 2등하고. 너무 계속 1등하면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또 약자편을 많이 들죠. 그죠? 10월 달도 이렇잖아요. 11월은 319.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생쇼에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200% 차이가 났잖아요. 이거를 1년 8개월을 이렇게 맨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한번 1등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때는 꼴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어떤 때는 3등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맨날 이러고 앉아. 핵심 테마에 뭐라고?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아란 말이에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 추천 잘 안 해요. 생쇼에서 했으면 됐지 뭐. 자, 12월은 179, 180% 났잖아요, 이것도. 그 작년에 내내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 20개, 30개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매매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 이런 전문가는 없어요. 1년 반을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합니까? 맞죠? 자, 1월달, 올해 1월달은 보세요. 204.6, 또 나왔잖아요. 이게 올 1월달이에요. 우리 다른 전문가들도 잘했지만 내가 더 잘하잖아요. 맞죠? 무슨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2월은 217.7까지 나왔잖아요. 다른 전문가들도 뭐 167, 150, 138 많이 나왔죠. 근데 나는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매달 이러고 앉아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매매입니까? 주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달 주식을 누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해요? 종목을 못 맞추면 이런 수익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종목을 잘 맞추잖아. 맞죠? 3월달은 297.5 또 나왔잖아요. 다른 분들도 수익 많이 났죠? 231.5, 185, 174, 140 나는 더 나왔잖아요. 3월달까지도 이랬단 말이에요. 297.5%가 나오려면 있잖아요. 종목을 한 30개를 먹어야 됩니다. 두 달 동안. 한 두세 개, 한 서너 개 빼고 다 수익 났단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한 10에서 20% 수익, 목표 수익률을 잡으니까,
가끔씩 30, 40도 잡는 거 있지만, 297, 300% 난다는 거는, 예, 한 달에 20개 추천해서 15개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15개, 16개. 응? 엄청난 거죠. 매달 그러니까. 5월달은, 4월달에 내가 2등 했죠. 5월달 보세요. 291.3입니다. 우리 딴 전문가들도 잘했죠. 166, 30, 13. 와, 나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높죠. 어? 우리 다른 전문가들도 잘하지만, 나는 291.3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제 100% 차이가 아니고요. 200% 차이입니다. 아니, 100% 차이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200% 차이는 정말 압도적인 거란 말이야. 이 돌파 매매. 자, 이제 7월은. 7월은 지난달이죠. 예, 또 1등 했잖아요. 응? 207.0 아닙니까? 우리 다른 전문가들도 잘했지만, 난 또 207. 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럽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거? 이건 한국 경제 가서도 이런 전문가는 없어요. 그 전문가가 한 100명 되죠. 우리보다 훨씬 많죠. 응? 매일 경제도 없지만 한국 경제는 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꾸준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자, 2022년 7월달 최고가 수익률이 모아데이터입니다. 모아데이터는 무상증자였어요. 네, 무상증자 하기 전에 내가 매수했죠. 이게 249.5가인데 이 모아데이터를 잡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 있게 있겠죠. 적어도 매일경제TV는 없어요. 한국경제TV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아데이터 이런 걸 못 잡아요. 나는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모아데이터 차트가 이겁니다. 그죠? 모아데이터 차트 이제 여기서 때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잡아버렸죠, 여기서. 맞죠? 네. 그래서 무상증자, 여기서 일단은 무상증자 하기 전에 100이 갔어요. 100이 갔다가 다시 또 100이 가서 200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운도 따라줬죠? 네. 운도 따라줬는데, 이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운이 따라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이걸 내가 이제 처음에는, 무상증자를 할지 몰랐죠, 제가. 내부 정보를 모릅니다, 내가. 모아 데이터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급등할 때, 바닥에서 급등할 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운이 따라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매매 자체가 운이 엄청나게 따라주는 매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수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운빨이 따라주는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하는 매매를 어느 정도 제가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 세력들은 이 무상증자를 할 거를 미리 내가 보기엔 알았다. 이래 보여집니다. 우리는 개인들은 모르죠. 여기서 무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했죠. 이때부터. 요 A에서부터 무상증자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하기 5일 전에 얘네들은 미리 다 매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전이네, 7일.
그러니까 이제 일명 이제 세렉이라고 하는 애들은 7일 전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지 않았나 이래 보여지는 거죠. 안 그러면 뭐하러 모아 데이터를 밑에서 상을 만들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우리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 이래 봐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보에 뒤처지고 세력들한테 그죠? 그래서 항상 뒷북치고 그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뒷북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뒷북을 치지 말고 이제 앞북을 치는 거죠. 밑에 바닥에서 딱 땡기면, 아, 이거를 왜 땡길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내부자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고민을 하죠. 아, 이게 과연 왜 땡겼을까? 뭔가 있는데, 노출을 안 시킨다. 하지만, 돌파 매매 방법으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보고, 아, 또운 좋네, 그래요. 아니, 운으로 20개월 중에서 17개월을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으로, 그죠? 단순히 운빨로 20개월 중에 17개월을 200% 이상 수익이 날수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은 날수 있겠지만. 17개월 내내 운빨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세력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파고 파헤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는 먹지는 못한다. 그게 모토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는 수익은 날 수는 있지만, 저하고 수익률 대회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수익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익률 대결을 내하고 하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응?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매를.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종목, 일반적인 종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하셔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데 나하고 비교를 하면 열받습니다. 그거 진짜 아셨죠? 그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 5% 6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 수익률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캡처를 떠났는데 이제 이런 걸잘 보시면 이번에 이제 모아 데이터도 그렇잖아요, 그죠? 5%도 62%고. 참, 뜬금없는 종목을 저렇게 대박을 먹었다 그러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한테. 그죠? 약간 뜬금없는 종목들이죠. 모아 데이터 그게 약간 뜬금없는 종목들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들 매매 잘안 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5%, 이거 잘안 해요. 뭔 회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나는 하는데, 최고가를 내버리거든요. 조엘 알미늄, 이거 옛날 거죠. 지금은 조엘 알미늄을 좀 알죠. 근데 작년 8월에는 이 조엘 알미늄 사람들 매수 못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약간 좀 실적 안 나와가지고. 근데 나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세요.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이죠. 지금은 다 빠졌지만, 덱스트 196, 200%가 난 종목입니다. 이 덱스트를.
그 뇌밖에 없어요. 200%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매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저하고 수익률 대회 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일동작을 내가 작년에 12월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로보로보는 올해 1월 달에 들어갔죠. 뭐 지금 다 내렸지만,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는 한신기계, 온통 천지의 대박 최고가 종목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20개월 중에 17번을 200% 이상 넘어서 1등을 하고, 최고가, 대박 베스트 최고가 종목도 계속 나오고, 덱스터 196, 위지 181. 이게 다 옛날 거죠. 그러니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든 지금 거든 관계없이 끝이 없대, 끝이. 자, 7월달. 그죠? 자, 7월달 종목 그럼 잠깐 볼게요. 자, 예. 뭐,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뭐, 네. 100% 다 가면 내가 뭐 신이죠, 신. 자, 7월 달에 207 나왔잖아요, 그죠? 예. 자, 7월 달도 보세요. 예, 이건 아니고. 자, 이 보세요. 자,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자, 7월 1일. 자, 난강포고는 이제 매수에서 9% 이제 났죠? 이거 하루 만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종목 하면 이제 먹고 팔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저와 같이. 7월 1일이죠? 자, 7월 4일입니다. 요거는 K옵션이 걸리락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거. 자, 7월 5일은 조광 IR입니다. 이것도 걸리락 때문에 갔어요. 자, 7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우리 방에서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한두 개씩 한다는 거예요, 제가. 7월 6일 RBW, 이거 30% 갔단 말이에요. 7월 6일 YG 플러스. 그러니까 RBW가 가니까 YG 플러스도 간다는 거죠. 오르비텍이 원전입니다. 12% 갔죠. 7월 8일 뉴얼 로보틱스입니다. 그죠? 갔잖아요. 이거 한20% 갔는데. 7월 11일 아이캐스트 8%. 예. 7월 12일 BL.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나오고 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 말이에요. 7월 13일 PNK. 이건 걸리락이고. 7월 18일 4x4. 응? 7월 18일 우리바이오 이것도 먹었고. 그러니까 7월 19일 박셀. 매일 한 종목, 두 종목씩 매수해가지고 결국은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이거를 왜못 따라 하냐, 그 말이에요. 아, 이거 단타가 아닙니다. 이 스윙입니다, 스윙. 오늘 매수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파는 매매입니다. 아셨죠? 7월 19일 박셀, 7월 코스모아, 대성창투, 넵튠, 또 갔죠, 이거. 아주아이비 8%. 계속 하는 거야. 삼양혜택 이거는 10% 갖고. 그죠?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같이 해보자 말이에요. 6월 달도 보세요. 자. 응? 캠시스. 먹었잖아요. 이거 한 이틀 만에 먹었나? 이틀 만에 10%, 12% 먹으면 왜? 뭐안 됩니까? 바로 그거를 한 달, 두달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이. 가지도 않는 거를.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먹자고 가급적인 빨리 그죠? 그래서 이 매매는 웬만하면은 하기 어렵다. 그 얘기죠. 응? 저는 하기 좋은데, 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 개인 투자님들은 이래 좀 어려운가 봐, 이게. 안 어렵습니다. 응? 자, 오파스넷이라는 종목도 먹었잖아요. 가온칩스 이것도 14% 수익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에 12%면 100만원입니다, 여러분. 안암전자 갖다 빠져버렸고. 에버다임, 이것도 먹고 나왔죠. 삼진에는 이건 7%밖에 못 먹고. 데모, SDN. 에스디엔 이것도 내가 생쇼 추천한 종목인데. 네, 신한인터텍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딱 91%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대단하죠. 신한인터텍도 내가 이런 걸 끊, 그러니까 이런 걸 뜬금없이 잡잖아요. 맞죠? 응? 신한인터텍 잡은 사람 없습니다. 이거. 응? 근데 저는 잡잖아요. 6월 20일. 가끔씩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터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좀 꾸준하게 같이 좀 해보시라고 얘기해요. 응? 하이딥 이제 올라가고 있죠. 삼진 LND. 그 다 옛날 거지만 삼부토건.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를 먹, 20개 이상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삼부토건. 모아데이터, 드디어 모아데이터 249.5가 나요. 일성건설, 또 먹었죠. 범양건영 또 먹고, 통신건설, 또 먹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 얘기해요. 5월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종목은,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돌파 매매는 있죠. 재료의 연속성을 판단하고 타이밍을 잡는 매매. 자, 여기 이제 요 한번 보시면, 자, 추천주가 아니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자, 오늘 며칠입니까? 8월 1일 아닙니까? 그죠? 응? 자. 핵심 섹터를 잡자마자,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날짜로만 그래요, 오늘. 오늘 날짜는, 오늘은, 먼저 이제 조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응? 조선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 다 아는 매매예요, 그죠? 그럼 뭐, 굳이 좀 적어보면, 오늘 미포조선이 돌파했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조선주가. 응? 이게 조선주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미포, 대우조선의 양, 오리엔탈 전공을 했죠. 일성, HSD 엔진, 태강, 성강밴드, STX, 동성화, 한국카본.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응? 그죠? 오리엔탈 전공, 일승, STX 엔진, 현중, 미포, 성강밴드까지. 그죠? 요즘은 이걸 다 살 수는 없다면, 없다고요. 그죠? 그 중에 이제 1등, 2등을 골라내야죠. 응?
맞아요. 자, 로봇주들은, 제가 로봇주들은 제가 보세요. 자, 로봇주들은 내가 완전 로봇 박사입니다. 내가 요거를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 보세요. 로봇주들은 되게 많아요. 응? 뭐 되게 많죠. 자, 로봇주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자, 로봇주들은 사실은요, 재작년에 생쇼에서 내가 다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게 로봇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세요. 작년 12월 달 봅시다. 자, 작년 12월에 로봇주 잡은 사람 없죠. 예, 내밖에 없습니다. 자, 12월 달에 로봇주를 어떤 걸 잡았냐면 보세요. 예, 이봐, 12월, 작년 12월도 대단한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야, 이봐, 자. 12월 1일 날 T-Scientific 35%. 이거 하루 만에 35% 갔죠. 인포뱅크 86. 12월 1일 라닉스. 12월 2일 핑거. 이봐. 12월 8일 일동제약. 12월 13일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은 97% 갔죠. 응? 11월 13일 하나투자증권. 14일 자. 12월 14일부터 로봇주 때려 들어대는 거 보세요. 자, 유진 로봇이죠. 49 갔죠. 11월 14일. 12월 16일 로보스타. 12월 17일 T로보틱스죠. 이 T로보틱스 많이 못 갔어요. 그죠? 이걸 전부 다 생수에 추천한 종목이라는 얘기. 12월 20일 로보티즈. 이 113이나 갔네. 안 대단합니까? 이 매매를? 응? 이게 엄청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쇼 방송을. 근데 사람들이 이 노강민의 생쇼 종목을 봐도 매수를 잘 못 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 어? 모아 데이터를 추천해도 매수를 못 하더라, 그 얘기예요. 미래 나노텍을 추천해도 100% 가도 그거를 매수를 못 하더라고. 신한인터텍 100% 갔죠.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종목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못하는지 알아요? 왜 못하냐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방식이 아닌거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이 일반적인 할배 매매들은 오늘 뭐 현대중공업을 사니 대우조선해양을 사니 동성, 화인텍, 황국화본, 그런 거 뭐 사고 뭐 그러죠. 그런 걸 사도 돼요. 되는데, 수익률 대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으로. 그런 종목으로 수익은 10%, 20% 나지만, 내하고 수익률 대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응? 아니, 로보티저가 무슨 113이 가고, 티로버티스는 12% 못 갔고, 로보스타, 유진 로봇이 로봇주를 다 뿌렸거든, 내가. 넵튠, 이게 12월 달입니다. 이봐, 로보로보도 100% 먹었네. 응? 로보티즈 113을 먹고, 로보로보 109를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 12월 달이에요. 그 못 잡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 내가. 안타깝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나하고 다른 겁니다. 응?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매를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로보로보를 12월 23일을 잡습니까? 응? 왜 12월 20일 날 로보티즈를 잡아요? 그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하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직접 잡을 수가 있다. 아셨죠?
물리면 손절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SP 시스템에서 이것도 로봇주예요. 그러니까 12월달 로봇주 다 줬단 얘기예요. 아셨죠? 예. RFCM이, 아, 데이터 대단한 종목. 92%. 엄청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나인 66%.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자,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핵심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8월 1일 핵심 섹터는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1등, 2등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들이 있겠네, 그죠? 전기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에코프로비엠. 뭐 이제는 뭐 대충 다 아시죠? 응? 에코프로비엠, PNT, LNF, 세로닉스, 뭐 신흥 SEC. 오늘 올라간 거 엄청나게 많았대. 대보 마그네트 이런 것도. 그죠? 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나 착한 전문가입니까? 응?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전기차.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올라간 종목 냅다 많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이 있겠죠. 태양광, 풍력 태양광 이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말 안 해도. 뭐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 태양광은 뭐, 급등했던. 이 정도? 응? 여기에서 뭐 살지는 이제 잘 골라야지. 다 사면 좋겠지만, 다 살 수는 없고. 응? 근데 가급적이면 1등을 사야 되겠죠, 그죠? 그죠? 예,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예. 개별로는 이 금양이 있습니다. 이 양극재입니다. 굳이 따지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오늘 너무 많은, 응? 이런 것들이 양극재 아닙니까? 포스케미칼, 금양, 이런 게. 맞죠?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계속 핵심 섹터를 정리를 하자, 그 얘기예요. 제약도 뭐 있죠? 뭐,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뭐, 셀루메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이게 섹터가 다른 거죠. 응? 그러니까 내일은 뭐가 갈지, 예, 제가 사실은요, 내일은 뭐가 갈지 미리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그날 붙은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거래가 붙은 걸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묻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뭘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측해서 맞으면 뭐 돈 다 다 벌었게. 거래가 붙은 거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죠.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렇게 보고 아, 풍력은 이게 스펙코드 풍력입니다. 이게 스펙코 이게 전 방산 쪽이 아니고 방산도 되고 스펙코드 풍력이.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제약은 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럼 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이 수많은 어떤 조선, 노보,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전문가님? 어? 이걸 어떻게 다 삽니까? 응?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야.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또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또 이런 식으로 종목도 이런 식으로 또 돌아나간 돕니다. 이게 쭉쭉쭉. 그러니까 돌 때마다 항상 주도주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까 12월 달에 봤지만 노보로보가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갔죠. 아까 100 얼마 갔지? 그 다음에 어때요? 노보티즈가 또 많이 갔죠. 노보스타, 노보로보, 로보티즈. 예. 요거 두 개가 많이 갔잖아요. 아까 100% 먹었다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응? 근데 이번 타이밍에는 뭐가 1등일까? 이번 타이밍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번 순환매 돌아갈 때 1등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응? 노보스타 로보로보는 안 가잖아요. 아, 안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가긴 가죠. 근데 옛날만큼 안 가죠. 그러다가 이제 휴림 로봇이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어? 로보스타, 아니, 로보로보 로보티즈, 휴림 로봇이 돌파했죠. 이번 타이밍은, 글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임보우가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마다 이게 주도주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 1등주로 갔다 그래도 이번 타이밍에는 1등주가 안 되겠죠.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시세가 터진 종목은 세력들이 그래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약간 잘 안 알려진 종목이죠. 잘 안 알려진 종목을 매수를 잘해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보기에는 생뚱맞은, 좀 생뚱맞은 종목을 매수를 잘한다니까. 우리 세력들이 모아돼 있다. 그 모아돼 있다가 생뚱맞잖아요. 시간에 단일 근데 그런 걸 다 급등시킨다. 개인들이 잘 모르고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은 안 땡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매매를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핵심 섹터에 그죠?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거죠. 바닥에서. 신규 섹터를. 그러니까 내 종목이 전부 다 좀 엉뚱한 종목이죠. 그 당시는 엉뚱하죠. 응? 모아데이터 그 당시 엉뚱하잖아요.
엉뚱한데 어때요? 엉뚱한데 급등이 나오죠. 엉뚱한 종목인데. 어? 그게 주식의 원리라니까요. 남들이 다 아는 종목으로 여러분 매매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 노땅들 종목들입니다. 노땅들 종목. 그 진부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신용도 많고, 신용이 뭐 10%, 12% 짜리들이고, 개인 투자 다 물려있고,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 10%, 12% 신용이 10% 넘는데 그게 가겠냐고요, 그게. 모아 데이터는 이 신용 볼까? 모아 데이터는 신용이 몇 프로예요, 이거? 신용이 0.08% 아닙니까? 응? 0.08% 아니에요, 이게. 어? 얼마나 가볍겠어요? 응? 물린 사람도 없고, 신용도 없고, 그냥 막 땡기면 막 가는 종목 아닙니까, 저게?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 가가지고 남들이 다 아는 종목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가나 안 가지. 남들이 모르는 종목으로 신용이 없는 종목으로 바닥에서 배팅 들어가면 급등이 나오는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 마인드를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 핵심 섹터의 주도 종목은 완전 엉뚱한 종목이 나온다. 이래 생각을 하란 말이야. 전문가들 추천하는 종목 중에 잘 가는 거 없습니다. 뭐 다 개인들 물려가지고. 10%가 많이 가는 거지. 100%? 100% 안 갑니다. 미쳤다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물려있는 거를 100% 보내주겠어요? 한 10%는 보내주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맨날 기존에 익숙한 종목들만 매매한단 말이에요. 좀 생뚱맞은 종목을 매매해보라니까. 응?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추천 안 나온 종목 있죠. 그런 거를 해보라니까. 그런 게 급등한다니까. 추천 나오면 10%는 가겠지만 또 10%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전기차는 에코프로 BM, LNF, 세로닉스 이런 거는 뭐 자기들끼리 맨날 가지만 그죠? 이런 이제 개별 테마주들은 좀 신규주들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조선주들이야 뭐 신규주 없잖아요. 뭐 기껏해봐자 현대중공업 있고 뭐 태강 성강밴드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천도 많이 나오고 남들이 잘 아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박이 안 나옵니다. 이런 데서 대박이 안 나오고 생뚱맞은 데서 대박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종목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 걸립니다. 대박이.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다 이야기 드렸죠? 오늘 생쇼 종목은 이거예요. 이거 오늘 생쇼 뭐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줬어요. 시간으로 어떻게 됐지? 빠졌나? 에, 많이 빠졌네, 이거. 어렵네. 자, 유인텍은, 전기차 종목인데, 이렇게 올렸죠? 잠깐 반등 나왔죠? 만약에 내일 빼면, 이 전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죠? 요런 패턴이 있고, 땡겼죠? 네, 뺐죠? 그리고 요래 조금 갔다가 오늘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전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요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초보자들은 이런 걸,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현대중공 같은 게 좋아요. 오늘 현대중공 많이 갔잖아요. 현대 미포조선 이런 거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신 할 수 없으면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아셨죠? 이게 이제 요 밑으로 빼면 어디서 더 잡아야 되는가 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셨죠?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먹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패턴을 오늘 생쇼 종목이죠. 이런 류의 패턴을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류의 패턴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현대중공 하면 되고, 이런 류의 패턴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가?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급등하면 또 어떻게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다만. 응? 그러니까 현대중공은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좀 발 빠른 종목 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아, 현대중공업 추천을 왜 못해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응? 현대중공업 추천을 왜 못해요? 추천하면 되죠. 지금도 현대중공업 추천해도 됩니다. 아, 현대중공업이야.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응?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현대중공업 매매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수익률 대회를 하면은 나를 못 이기겠죠. 이기겠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를 매매하는 사람하고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기죠. 응? 수익률이 더 많이 나겠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더. 그냥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수십 개 추천주 중에 하나만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매매 자체가. 응? 아셨죠? 현대중공은 뭐 엄마를 데리고 와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면 해도 되는데 생쇼는 수익률 대회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오늘 생쇼는 이제 유인텍 이런 걸 줬습니다. 그죠? 겁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생쇼는 두 달을 홀딩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월 30일 날 매수를 했으면 지금은 이제 포트에 없어져요. 근데 7월 1일 날 매수했으면 그게 그 다음 달까지 가져가니까 8월 30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포트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생쇼 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타를 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달까지 홀딩했을 때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모아 데이터도 이게 언제 매수했습니까? 이게 6월 27일 날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포트에 없어지는 거예요. 생쇼 포트에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룰을 생쇼에서 정했냐면 주식을 단타 치는 게 주식 아니잖아요, 그죠? 응? 아,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박을 먹으려면? 응? 아, 물론 뭐 하루 만에 뭐 30% 가면 좋겠지만, 그걸 계속 그런 종목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한 달 정도? 뭐 석 달 후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안 되고 그거는 종목이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 그 다음 달까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하자.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은 6월 27일이죠. 응? 여기 7월 중순까지 갔죠. 그죠? 사실은 7월 중 이건 이제 한 달 만에 갔네. 그죠? 7월 21일. 이거는 3주 만에 갔네, 3주 만에. 응? 요거는 좀 이제 빨리 간 거고, 어쨌든, 그 다음 달까지 보는 거예요. 요걸 이제 7월 달까지 보는 거죠, 7월 달까지. 6월 27일.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을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한달 후에 한달 내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1주차 올라가죠. 그 다음에 2주, 3주 놉니다. 응? 투자주의 안 걸리려고 놀아요. 1주, 2주 안 간다는 거죠. 아, 이 1주, 2주, 3주 동안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응? 전문가 추천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뒤따라, 여기서 A처럼 뒤따라 들어가면 또 손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데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한 달. 1차 상승 후에 한 달 반이 걸리더라. 1차 상승 후에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다음 주에도 가고 한 달 내내 가는 종목은 없단 말이야. 반드시 쉬었다 가는데 그 기간이 요딱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룰을 그렇게 잡았단 말이야. 가잖아요, 근데. 내 종목은. 가끔씩. 노보로보 100, 노보티즈 100, 이런 식으로. 3주. 3주 한달 후에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거를 잘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노강민 종목은, 노강민 매니저 종목은 급등하는 거를 들어가긴 가는데, 초반에는 좀 내리고 안 가고 막 생쇼를 하다가,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땡기버렸더라. 그런데 100이 나왔네? 1에 돼버린다고요. 종목이. 응? 내 종목이 그래요. 모아데이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수하고 한 일주일 안 갔죠? 일주일 안 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가 바로 급등 나왔잖아요. 또 2주 동안 안 갔죠? 2주 동안 내려가죠? 또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기간이 한 달이더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총기간, 상승하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매매를 하면은 뒷북을 안 치게 되죠. 아셨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해보시고 봉황님은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일관성 있는 매매 기법. 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식 매매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을 낸 매매 기법으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또 그 방식 똑같이 매매해서 똑같은 수익이 날 수 있냐 말이야. 응? 모아데이터를 매매했던 그 방법으로 다른 종목을 또 매매해가지고 또 그렇게 먹는다면 그 매매는 엄청난 매매가 되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지. 매매하는 타이밍,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종목만 다르죠. 근데 계속 먹죠. 그러면 주식은 끝나는 거예요. 응?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왜? 그 방법으로만 맨날 매매를 하는, 그,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저처럼. 20개월. 20개월 내내 이 방법대로만 매매를 했잖아요. 맞죠? 응?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게 바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일관성 있는 매매 기법이다.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그 신교회님들은 분할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딱 종목은 내가 드리고요. 분할 매수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야기 드릴게요. 자, 회원가입 좀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다 가입해서 해보세요. VIP원 상담가입은 1588-0648, 전용 전화 자동결제는 3490-4677.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홈페이지 여기 이제 들어가면 결제 상품 안내 있죠. 여기 들어가면 88만원. 네,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면 동의합니다. 누르면 이제 카드가 뜹니다. 카드 번호 집어넣는 예, 팝업이 떠요. 거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 원클릭 병 서비스 변경 영재 하늘 색깔이 있죠. 요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동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봉학님은 이제 내일부터 가입해보세요. 자,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